예,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19일차 단식 중에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말 군사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그런 지금 야만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경남의 16개 지역위원회 우리 민홍철 그리고 김정호 김해갑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6분의 우리 경남 지역 위원장께서 이재명 당대표 단식 중단 호소 및 경남 16개 지역위원장 저는 동조단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거제지역위원장편 광용입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제 그만 단식을 멈추시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서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의 한거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로 19일 차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재명 당대표의 목숨이 실로 풍전등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대표께서 단식을 멈출 때까지 금일부터 원내외 16명 지역위원장 전원의 동조단식을 선언합니다. 우리 경남의 지역위원장들은 피가 끓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새벽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전원 동조단식은 4명씩 1개조 총 4개조로 나뉘어 24시간 릴레이로 편성되며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중단이 최우선 목표임을 밝힙니다. 지병으로 알려진 당뇨에 단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당대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께서는 퇴행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무도한 폭정에 맞서는 방법으로 당신의 몸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9월 7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장을 다녀간 후에는 단식으로 인한 배고픔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단장의 고통에 비하겠는가, 견뎌내겠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남겼습니다. 그날 우리는 대표께서 쉽사리 단식을 접지 않겠다는 사실을 예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 의료진이 요청한 병원 구급차를 돌려보내며 당 지도부의 간곡한 단식 중단 요구를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급기야 오늘 새벽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단식에 나서신 대표께서 결코 스스로 단식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도하고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만으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표님의 단식은 여기서 멈추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9월 7일 민주주의 회복 경남 투쟁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각 지역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창원시 회원구 지역위원회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위원회, 진주시 갑 지역위원회가 설치한 천막 투쟁본부는 당원들의 자발적
일례히 동조 단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민들에게도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 15만 당원들이 윤 정권의 야당 파괴 분열 공작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싸우겠습니다. 이념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대표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윤 정권의 폭정에 맞선 그 투쟁에 선봉에 서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이념보다는 민생, 갈등보다는 통합, 사익보다는 국익,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데 민주당 경남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16개 지역위원회 원내외 일동. 예, 기자회견 낭독은 마쳤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저쪽에 가서 백브리핑은 저기 가서. 예, 백브리핑은 따로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15명 당원의 뜻을 모아서 16개 지역위원장 전원이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저 국회 본청 앞에 있는 청망로 공장에서 오늘은 전원 참석자들이 항의하신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동조단식을 시작하고 말씀드린 대로 릴레이 단식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지지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